아니 지금 주말이잖아. 이걸 왜 보냈냐고.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새드럼입니다. 새드럼인데 전 세계에 한 대만 있는 드럼이에요. 지금 이게 세션 스튜디오 셀렉트라는 모델입니다. 요전에 세션 스튜디오 클래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26인치 베이스를 쓰는데 일반적인 베이스는 22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26에 BP 14를 쓰는데 26인치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펄에 물어봤는데 저한테만 특별히 만들어줘가지고 전세계에 딱 한 대만 있는 드럼 세트인데 펄의 최고 장점이 외국에는 보통 그런데 특히 펄이 악기가 세미 프로 프로페셔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로 가면은 악기 가격이 싸도 뭔가 싸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부속 뭐 들어가는 기술 뭐 인력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 프로페셔널로 나오면은 가격이 싸도 현역 드럼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언박싱을 할 겁니다. 사전 설명 너무 길다. 깔건데 이게 진짜 감사한게 세션 스튜디오 셀렉트는 원래 26인치 없기 때문에 박스가 미리 만들어진게 없을텐데 이걸 박스를 새로 파가지고 그래서 이걸 박아서 좋네요. 자, 요 모델입니다. 색깔은 블랙 할로 글리터라고 까만색 베이스에 여러가지 과마들 같이 생겼네. 우주 같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웨이트하고 도시의 고양시의 결혼식 갔다가 공덕의 결혼식 하나 축의금들이 증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TMI. 헤드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본 헤드를 안 쓰니까 헤드를 바로 빼야겠죠? 뭐 와인을 맞는 거 같아. 냄새 맡을까? 우와 이거 불가지요. 헤드를 또 잘못 꺼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게 무슨 진짜? 어 잠깐만 이거 꺼내면 안 되잖아. 저 이거 뺄까? 아니 잠깐만 이거 꺼내고 안 되는데 왜 또 이걸 꺼낸 거야? 아니 지금 주말이잖아. 이걸 왜 보냈냐고. 야! 아니 야 내가 어? 아니 작년에도 주문할 때 많이 짜증나네 갑자기. 야! 이 화이트 다시 와가지고 내가 지금 1년을 기다렸잖아. 어? 1년을 기다리고 이번에 블랙 다시 왔다고. 왔는데 오늘까지 또 기다리는 사람이 뭐야 이게. 어? 야 뭐가 1년이야 어? 3, 4, 5, 6 어? 이제 6월달 아니야. 1년 4개월이면 16개월 기다린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됐네 이 정도는 하자. 됐고 16인치 플로우 탑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저보고 혹시 부기님 언박싱 발음할 수 있어요? 언박싱이라고. 언박싱.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은박싱 익하니까 경상도 아이씨들 보고 은단 발음해라 그거 은단 익하잖아. 세팅 해가지고 어? 영상 찍으면 어? 무슨 소용이야? 내일 연습실로 옮기질 못하는데. 도가니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국물 있는 음식을 잘 먹지 않으니까. 도가니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18인치는 안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워낙 예민한 탑이어가지고 처음 하면은 바텀 헤드부터 좀 해주려고 해요. 이 친구 굉장히 예민한 친구. 나도 예민해. 예민한데 처벌을 막 잘못 보네. 잠깐!
작성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잘못 보낸 건데 내가 지금 오늘 낙원상가까지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운동 간 사이에 집에 있는 룸메이트한테 좀 받아달라고 이제 퀵을 또 불러서 운동을 갔다 왔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어제까지만 해도 비 온다고 먹구름 끼어있더만 이거 구름 다 어디 갔노 이거? 어? 장가 갔나? 이야 드디어. 아니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드디어 왔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단 한 대뿐인 드럼 세트를 간단하게 언박싱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조만간 다시 이 드럼을 제 촬영 장소로 옮겨서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